다른 나라에서 주문이 들어와도 배를 만들지 못할 만큼 우리 조선업계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업계는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채용에 나섰습니다. 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조선업체 취업 설명회입니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유학생 200여 명이 국내 조선 산업과 취업 비자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조선업체 대기업 5곳과 협력업체 15곳이 참여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을 하질 않아요. 진급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조선업계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국내 이공계 학과를 나온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실무 능력 검증 없이 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학생들의 한국 문화에도 많이 이해도가 높고 일단 한국어 능력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많이 좋아하시는 걸로 고향 돌아갈 생각이 있었는데 얼마 동안 공부하다가 이제 좀 취업도 해본 좀 계획이 생겼어요. 우리 조선 산업은 지난해 전 세계 발주량의 37%를 차지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부문은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며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조선업 경기 침체 여파로 내국인의 기피 현상이 심해져 2014년 20만 명이었던 인력은 지난해 9만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조업을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을 더 채용해서 의존할 수 있는 상황. 급한대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2천 명을 현장 배치하고 공공근로 인력까지 투입했지만 업계는 올해 말까지 인력이 1만 4천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BS 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